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의 교육연구사 이강원입니다. 2023 교육공동체 주제별 대입설명회 네 번째 강의 주제는 진로 관련 과목 선택과 대입입니다. 5월에 학교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과목 선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정희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 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 부장 정희순입니다. 2023학년도 교육공동체 주제별 대입설명회 네 번째 강의를 시청하시는 학생과 보호자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진학교육지원단 박세근 선생님을 강사로 모셔서 진로 관련 과목 선택과 대입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올해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대입에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 축소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시 모집에서 과목 이수 이력을 반영하는 서울권 대학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 학생이 진로에 맞춰 올바르게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두 차례 더 진행되는 대입 설명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진로진학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1588-079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세근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남진학교육지원단 박세근 선생님은 20여 년간의 진학지도 경험을 강의에 녹여내시는 대입 전문가이자 충남을 대표하시는 명강사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관련 과목 선택과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호서고등학교 박세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교 학점제 이해하기, 과목의 구조 이해하기, 학생부 위주 전형 이해하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 이해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과연 이 학점제가 무엇인가 되게 궁금증과 의문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목을 희망에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기준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이수하는 제도이고 이게 이제 3년 동안 192학점이 누적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진로 희망사항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법령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48조를 보시면 개인의 필요, 적성,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 학생은 취득학점 점수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시행이 될 것 같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맞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3년으로서 제도 부분 도입이 시작됐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점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학년 내에는 고교학점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고1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학교별로 과목 선택했다는 교육 과정을 산발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의 진로에 맞게끔 학생들이 각각 상담을 통해서 학업을 설계하게 되겠고요. 어떤 과목을 이수할 건지 학년별로 체계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강 신청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 시간표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고요. 주로 이제 이동 수업을 많이 할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이수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진 않지만 이수와 미이수를 통해서 학점 취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일정 요건이 허락이 되면 졸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반고 학교에서 1학년, 현재 고1을 대상으로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지금 시작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2024, 2025로 가면은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단위하고 학점하고 혼재된 상황에 있습니다. 1학년은 학점, 2, 3학년은 단위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어서 약간 평가 방식에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가 되면 모든 선택 과목에서 성취 평가제가 시행이 될 거고요. 1학년이 지금 선택해서 수업하고 있는 과목을 이제 공통 과목에 많이 묶여 있는데요. 여전히 석차 등급으로 같이 성취 평가제와 함께 평가가 될것 같고 이때가 되면 미이수 제도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선택 과목을 편제를 하고 교과를 학교마다 운영할 건가? 아주 방식이 다양할 겁니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교육부에서는 운영 안내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과 영역 내 과목 선택. 국어 교과이면 국어에서 다양하게, 수학이면 수학에서. 이제 두 번째 방안은 일부 교과의 영역을 좀 무너뜨려서 다양하게 할수 있게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중에서 일부 영역을 좀 없애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방안은 이제 모두 개방형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이제 진짜 고교 학점제의 제일 주장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안 3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크기,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선생님의 그 인원수가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 가르치고 싶어도 과목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방안 이쪽으로 많이 고려들을 하고 계시고 교육 과정을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방안 1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서 기초에 해당하는 과목에서만 고를 수 있고요. 탐구에서만, 생활교양에서만. 즉, 탐구와 체육예술을 섞어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탐구 중에서, 체육예술 중에서, 기초 중에서. 요건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을 것 같아서, 방안 2는 조금 교과 영역을 두세 개 묶어서 좀 칸막이를 없애는 형태고, 방안 3은 전체 칸막이 없이 원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물론 시간표는 엄청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방안 2를 가지고 192학점의 사례가 교육부 안내서에 나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기초, 탐구, 체육, 예술은 이제 학교에서 지정해 줍니다. 이거는 선택을 할수 없겠죠. 주로 이제 1학년에 많은 이런 편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제시된 사례를 보니까 1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2 외국어에서 하나 있네요.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물론, 모든 학교가 독일어, 프랑스어 중에 선택을 하진 않지만, 다양한 제2 외국어를 제시할 수도 있고, 다른 교과에서 선택을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학년에 가면은, 이제 탐구, 사회과학을 칸막이를 없애서 뭐두 과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예술과 체육의 칸막이를 없애서 두 과목을 선택한다.
주로 이제 선택은 주로 2학년에서 칸막이를 없애서 선택할 수 있게끔 사례를 제공해 놨고요. 이제 3학년까지 과정에 올라가면 대부분 다 칸막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과목을 선택해라, 뭐 네 과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선택의 폭을 높여줄 수 있어서 방안 2와 3을 좀 섞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는 고등학교 입학이 되면서부터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대학의 전공, 학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선택 과목을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기초 과목을 통해서 아, 나는 과학에 A라는 과목이 마음에 든다. 수학에서는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1학년 말미에 여러 번의 3번 이상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짓게 되면서 2학년의 선택 과목을 정하게 되고요. 또 2학년에 가서도 교과 안내를 받으면서 또 3학년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에서 선택 과목이 다양하고 3학년에서 선택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선택한다 이런 것보다는 1학년에서 상당히 안내를 많이 받고 선택 중심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고교 학점제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에서 학교 지정 과목을 배우는 1학년을 중심으로 많은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까지는 이제 단위로서 수업량이 정해져 있고요. 1단위를 말씀을 좀 드리면 17번 수업을 해야 되고요. 학기별로. 그리고 수업시간은 50분 주어지면서 저 3학년 동안 총 204단위, 시간으로 따지면 289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제가 되면은 이제 단위라는 용어가 학점으로 바뀌게 되고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학년도가 되면 한 해가 줄지요. 그래서 이수 시간도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해서 한 12개 학점 정도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에서 6개, 창체에서 6개 정도 줄어서 수업을 좀 감축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수업 일수는 지금처럼 190일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어있는 한 주가 생길 겁니다. 그 비어있는 수업주는 수업량 유연화 주간이라고 현재 교과와 교과를 통합하고 주제를 융합해서 하는 수업이 1주나 1.5 정도 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행 수업 일수는 190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의 선택을 확보해 주는 건 맞는데 학교의 환경상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자가 너무 적거나 그리고 개설이 안 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밖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편리를 지금 봐주려고 계획상에 있는 것 같고 실제 일부는 실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1학년이 2023학년도인데요. 학점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학년은 현재 단위수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 1학년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입시가 2026학년도에 이제 2025에 고3이 되면서 2026 대입 입시를 볼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2025학년도에 1학년이 이제 들어오는 2025에 이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볼 해가 2028입니다. 이때는 수능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은 4년 예고제에 의해서 내년 정도에 2028이 수능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현재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현재 수능과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인 이 부분에서 수능까지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대상은 현재 중2 학생이다
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가보면 미이수 도입이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기준이 3분의 2 이상 출석, 그다음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 40%가 안 되면은 이제 미이수가 되겠죠. 이런 걸 발생하지 않게끔 또 다른 체계가 이제 있습니다. 미이수자 발생 시 보충 이수를 할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서 모든 선택 과목에는 성취평가제, A, B, C,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3단계, 5단계가 도입되고요. 1학년에 들어가 있는 공통 과목은 여전히 석차 등급이 좀 체계화되면서 변기될 것 같습니다. 192학점을 어느 학년에 밀집도 있게 몰아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수업 일수가 190일 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보시는 것처럼 학기별로 이수할 수 있는 이수학점을 고르게 분산해서 32학점, 32학점 고르게 분산해서 총 3년 누적이 192학점이 될수 있게끔 적정화시키고 균형 있게 고르게 편성하는 것을 교육과정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 과목을 희망 학생에 의해서 개설할 수 없는 경우는 되게 많을 겁니다. 이제 적은 학생의 선택을 한다던가 학교의 크기가 좀 작아서 또는 학교의 여건상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의 선택 과목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간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공동 과정을 시행해서 학생이 이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고요. 지금 공동 교육 과정과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희망 과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개설해서 이수할 수 있게끔 여건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말씀을 좀 드리면 충남교육청에서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아래 크게 네 파트를 나눠서 두 학교 이상이 연합했을 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에서 벨트를 형성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충남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계 공동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네 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은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과목 선택권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 없다면 대학처럼 다양한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에서도 개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직접 진로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수의과에 지나간 학생의 합격 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의와 관련된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다지 없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다양하게 바꿔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생태와 환경은 개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와 환경을 듣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란 부분에 관찰을 해서 보건이란 과목도 좀 수업을 들으면서 나머지 과정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총 5학기 동안 5개의 과목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하나나 두개 정도를 정말 어렵게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진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곤 하지만 그 학과를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개설된 과목 중에서 관련이 있는 부분 또는 영역을 찾아서 뭐 생태와 환경과 보건 그리고 지역연계 공동과정 교육을 타서 심화 수업까지 드는 걸로 생각이 되면서 또 이런 부분이 노력의 주안점을 두고
진로 적합성을 좀 인정받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진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 개설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관련된 과목을 찾아서 수강할 건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사이트입니다. edu.co.kr이라고 하는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저도 지금 한 4년 정도 이 공동교육과정에서 강사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되게 인터넷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교육 계획서가 다 나와 있고요. 언제 수강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직접 나와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수강 신청 방법이라든지 강사 등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이제 출석부도 출력할 수 있고 출결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완비가 되어 있어서 정보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기억하셨다가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목 선택이다, 학점제이다.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생 대상으로 또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좀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건데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동 수업에 필요한 공간 조성이라든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선택할 과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 자료실에 가시면 그리고 이제 과목 안내 가시면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 교육청에서 다 안내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관련된 안내사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에듀스라고 하는 충남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학부모를 위한 알기 쉬운 고교 학점제 또는 워크북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워크북이 제공되고 있으면서 가독성이 높은 자료이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3년 동안 자신의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끔 또는 연습해 볼수 있게끔 사례 중심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씩 봐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과목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과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선택 과목 옆에 공통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전문 교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고 학생들은 주로 1학년 때 공통 과목, 그리고 이제 2, 3학년 때 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을 해서 학점제를 적용받으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기초 교과 영역은 주로 이제 1학년 과정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거의 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공통 과목이면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진로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학과, 진로를 결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은 주로 학생들이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도는 좀 중심적으로 좀꼭 기억을 하시면서 기본 구조를 좀 형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미적분 너무 어려운데
확률과 통계는 좀 쉬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위계가 있는 과목들은 좀 위계를 지켜서 수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수학 1을 듣고 수학 2를 들으면서 전문 교과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서는 그런 과정을 평가했을 때, 미적분을 듣지 않고 고급 수학을 했다고? 그럼 이 아이가 과연 충분히 고급 수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계를 좀 지켜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전문 교과까지 능력이 되면은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탐구 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회와 과학으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누고요. 1학년 때는 통합 사회, 그다음에 통합 과학,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필수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경제를 이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 경제를 들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과연 국제 경제를 들을 수 있으면서 이해를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물리 1을 수강하면서 물리 2를 동시 수강한다? 이것도 좀 이해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 1을 수강한 다음 물리 2,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교과 수강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계를 좀 지키면서 과목 선택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과목 선택을 해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계에 부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처럼 미적분과 수학 2를 동시에 이수한 경우, 사실은 이제 수학 1과 2를 이수한 다음에 미적분을 해야 수월한 과정이 진행되는데, 동시에 이수한 경우, 과연 한 학기 두 개를 동시에 할 경우 과연 학생이 이해도가 충분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되게 고민된 것 같고요. 물리 1을 배우지 않고 물 2를 이수한 경우, 물론 가능은 합니다. 교육 과정상. 그러나 학생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부합되는지를 보고 계획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 경제를 이수할 경우, 1학년에 배웠던 통합사회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위계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학에서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개 대학 공동연구에 의한 과목 선택에서 대입자정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올해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위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교과목의 위계를 보시면 보통 교과인 수학 1, 2와 미적분을 이수한 다음에 전문 교과인 고급 수학 1, 2를 이수하는 게 위계가 맞지 않겠는가? 물론 대학마다 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위계를 좀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학에서 미적분은 어려우니까 확통을 할 거야. 확통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막상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다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수학에 전문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은 수학 1도 이수하고 수2도 이수하고 확통도 이수하고 미적분도 이수하고 기하도 이수해서 고급 수학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진로와 일반 선택에서 수학에 대해서는 위계를 지키면서 과목 선택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과학 교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있는데, 네 개를 다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업 이수 부분에서 많은 힘듦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교과인 실험, 그리고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이렇게 위계를 지키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에서도 제대로 위기를 시켜서 이수를 했구나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계는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지키면서 과목 선택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선택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게 이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학과별로 안내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학과를 비슷한 공통법인으로 묶을 수 있는 인문사회, 자연과 공학, 예체능, 의학 이렇게 이제 한 다섯 개 정도 묶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대계열이 한 다섯 개 정도 나누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다섯 개 계열보다는 교육개발원에서 작년에 주장한 대개 7개 분류가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나이 대학에 A 대학의 A 학과를 진학할 거야라고 자기의 진로 희망이 결정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학과가 정해지는 게 맞는데, 그래도 1학년 말에 가서 2,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에는 학과 탐색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계열로 넓게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국어 쪽을 좋아하는데, 이거보다는 인문계열을 좀 선택해볼까? 내가 왠지 모르게 경제 쪽에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사회계열. 그리고 나는 교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초등교사일지 특수교사일지 중등교사일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도 이제 교육계열로. 그리고 나는 너무 전기전자가 좋고 항공이 좋은데 어느 쪽을 갈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공학계열로. 그리고 순수과학을 좋아하시면 자연계열로. 그리고 의료, 보건, 약, 의학, 간호 이쪽은 의학계열로, 그리고 나머지 예체능계열로 이렇게 다양하게 계열별로까지는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그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계열별로 하는 게 좋겠다, 넓게 해석해서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적어도 학과를 결정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계열 7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막연하겠지만 1학년 1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관심도를 좀 가지면서 계열 하나 정도는 또는 2개 정도는 결정을 하고 1학년 2학기로 넘어가셔서 학과 탐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학과별 선택 과목이 중요한가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 경희대에서 발표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이해 평가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좁게 해석할 게 아니라 계열별 또는 계열별 학과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이표 6번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 좋겠다. 사회계열 이런 과목을 이수하면 좋겠고 자연계열은 기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융합과학과 같은 것들을 이수할 필요가 있겠고 공학계열에서는 물리, 화학, 기하, 수학 과제 탐구와 같은 과학과 수학 위주로의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의학 계열은 화학 2, 생명과학 2를 좀 이수를 하면 평가에 좋게 반영이 되겠다라고 해서 계열별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와 같이 전공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계열별로 정도는 좀 탐색을 하시면서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의 선택권을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과목을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대학 공동 연구 자료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올해 2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때는 자연 계열로 한정을 지었고요. 선택 교과는 수학과 과학 중에서 권장과 핵심 두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기초 과목들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권장은 이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수를 좀 권장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소리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왼쪽에 수학에 관련된 대학의 학과를 보면 경희대 수학과, 응용수학과, 고려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성균관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연세대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중앙대 수학과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 다섯 개 대학에서 핵심적으로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 1, 2, 미적분, 기하는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학은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부분을 보게 되면 수학 1, 2, 미적분, 기하 여전히 수학 분야처럼 핵심으로 권장하고 있으면서 확률과 통계를 권장하고 있고요. 컴퓨터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수학도 약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예를 들면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산업공학과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 쪽과 관련된 다섯 개 대학의 학과에서는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부분을 핵심적으로 반드시 고등학교 때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핵심 부분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문제와 학교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수를 못하면 떨어지느냐, 불합격 처리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1, 2, 미적분, 기하 정도는 좀 해야 되면서 조금 더 확률과 통계도 좀 이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학과별로 좀 제시를 하고 있어서 수학 교과의 좋고 나쁨, 싫어함에 관계없이 수학 1, 2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아, 내가 좀 선택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좀 짜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시면서 1학년 2학기 때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계획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리 쪽에 관련된 학과입니다.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물리과, 물리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수학 1, 2와 미적분. 기본입니다. 수학 1, 2와 미적분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요. 기하까지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과학에서 보시면 당연히 물리 쪽에 관련된 거니까 물리 1, 물리 2, 그리고 화학 1까지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학 과목에서의 이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계입니다. 남학생들 기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기계공학,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이렇게 이름이 딱 획일화되어 있는데요. 물리에 관련된 학과처럼 수학 1, 2, 미적분, 기하. 그리고 물리 1, 물리 2, 화학 1까지 핵심 권장하고 있고요. 화투 정도도 좀 이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전기전자. 당연히 과학 쪽으로 가면 물리 1, 2와 화학 1까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계열별로 묶으시면 의외로,
큰 차이가 없네. 그러면 결국은 미적분도 해야 되는구나. 물리원과 화학원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면서 이게 진정한 선택 과목의 자율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런 학부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과목을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명파트 쪽에서도 수학은 원투와 미적분, 그리고 물리원, 화학원, 뭐 생명과학 원투는 당연한 것 같고요. 천문지구에서는 수학도 미적분까지, 그리고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 원투까지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은 적어도 미적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핵심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가야 자연계열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요. 의학 분야에서도 수학은 원투 미적분, 그리고 화학과 생명과 되도록이면 화투 생투, 그리고 물리원까지는 좀 이수하길 희망하고 있어서, 의학 쪽에서는 과학 4개 중에서 3개 정도는 좀 이수를 희망하고 있고요. 약학은 화학 생명과학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수학 원투와 미적분까지, 간호보건은 수학 원투와 미적분도 좋지만 확률과 통계 위주로, 그리고 생명과학 원투와 화학 원투를 이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과목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학 과학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자연계열을 보시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그리고 여기서 기하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자연계열을 진학을 희망하고 계신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적어도 물리학원, 지구과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원네 과목 중에서 3개 정도는 이수를 해야 위계를 지키면서 그 다음 학년에 2를 2개 정도를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 3개 정도를 이수하고 2를 2개나 3개 정도 이수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시면은 건축, 건설, 화학, 재료, 화공, 에너지 분야에서도 수학은 원, 투, 미적분까지, 그리고 화학은 당연히 화학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재료, 화공은 화학, 물리, 그리고 생명과학, 환경, 생활, 농림은 화학, 생명과학, 원, 투, 그리고 천문지구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원, 투. 그래서 의외로 물리 파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되게 학생들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안내하는 안내서를 보시면서 아, 어렵지만 수강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고 과목 선택에 있어서 안내를 좀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학도 보시면 생명과학 1, 2, 화학까지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약학과 간호도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결국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은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좀더 관심 있으면 기하까지.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원을 기본적으로 화학원과 관련된 학과가 화학이라고 하면 화학2까지. 의학 보건이라고 하면 생명과학 2까지, 지구 천문이라고 한다면 지구과학 2까지 이수를 희망하기를 핵심 과목 및 권장 과목으로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진로에 맞게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왜 이렇게 대학에서는 전공과 관련돼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왜 지정해 놨느냐? 저는 이것 또한 궁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들으면 되지. 왜 이걸 꼭 지정해놨느냐? 보시는 것처럼 그 학과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한데,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고등학교 과목이 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모 대학에서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고도 공학 계열을 지나간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되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미적분을 수업해주는 그런 일이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학이라든가 자연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은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는 좀 이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는, 권장하지 않는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걸 고려하셔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수업에 집중하셔서 이수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자료고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서 학생 선택 안내 가이드입니다. 이공계 진로 가이드북이라고 하죠. 대학 전공과 고등학교 수학 과목과의 관련성. 일반 고등학생을 좀 보시면 대학에서 전공해야 할 물리, 수학, 통계, 지구와 화학은 그냥 수학 1, 2,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지금 이 자료는 그 대학의 학과에서 전공하시고 수업하신 교수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것 같고요. 이런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전산학도 미적분 기하까지, 그리고 기계항공 같은 경우도 미적분 기하까지, 그리고 산업, 시스템공학도 미적분 기하까지, 그리고 해서 생명, 화학, 공학도 미적분 기하까지, 재료 소재 공학도 미적분 기하까지 해서 그냥 이공계에도 그냥 수학은 확률과 통계도 해야 되겠고 미적분도 해야 되겠고 기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과목 선택을 하시는 게좀 편할 것 같고요. 아주 까만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수를 해야 한다는 필수 이수 개념이고요. 하얀 부분은 그냥 관심 정도. 그래서 까만색이 진하게 칠해질수록 가득 찰수록 핵심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과학 과목입니다. 물리, 수학, 통계는 여전히 물리학 1, 2 이수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구과학은 물리학 1, 2이면서 화학 1, 2, 그리고 지구과학까지.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선택하더라도 물리와 화학 정도는 좀 수강을 해야 되겠다. 화학도 당연히 물리학도 좀 하면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수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리학원, 지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이 있지만 이런 자연계열과 이공계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원 4개 중에 3개 정도는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야 2를 2개 정도 선택하기가 좀 여유로우니까 그런 체계를 좀 가지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도 여전히 물리학 1, 2 개설과 이수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전사나 기계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도시도 마찬가지고 재료 소재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대학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은 좀다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약간 희망을 좀 비치는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네 개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교과 성적이 잘안 나올 거니까 나는 선택하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선택 안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수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정 과학 과목만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기보다는 물화생지원 4개를 다 이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합격자 수기입니다. 심화 과목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본 과목을 이수. 사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이수한다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학과를 너무 밀접하게 관련시키지 마시고 넓게 계열 위주로 해석하셔서 과학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네 분야 중에서 세 분야 이상을 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이수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선택했던 물리화학은 선택자가 너무 적어서 1등급이 한 명입니다. 학생들 성적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1순위는 조사해보면 거의 성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물리와 화학을 들었다는 거고요. 화학은 2등이 되면 3등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학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진실적으로 좀 바라볼 것 같고요. 당연히 선택한 과목에서 높은 성취력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여도 수업이 되게 길고,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얻는 지식은 방대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수 과목을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치적으로 좋은 성적이 아닌 제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들 선택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수를 했고, 의학과와 관련없이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후변화가 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세먼지 그리고 계절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건강에 상당히 밀도 있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지구과학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과목을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던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두 차이가 없다라고 그리고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들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선택을 좀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을 좀잘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 부분을 신뢰도 있게 또는 전공적 가능성을 높게 판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계열과 이공계열에 대한 수학, 과학에 대한 선택 대학별 안내서를 좀 참조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인문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과 탐색 가이드로 작년에 제공한 안내서인데요. 가독성을 좀 높여서 보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색깔이 이제 밝기가 좀세 단계가 있는데요. 진한 거일수록 가장 많은 관련이 있다는 교과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 3단계는 좀 관심이 좀 있구나. 권장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글씨가 크면서 굵은 거는 가장 관련이 있는 교과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 문학 계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어와 문학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제2 외국어를 많이 강조한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 외국어를 좀 선택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의 일반 선택에서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나서 사회 파트에서는 세계사, 역사니까요. 네, 세계사. 그리고 교양의 일반 선택에서는 철학 부분, 논술 부분. 이쪽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모든 자료가 모두 획일화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대학과 학과가 정해지시면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과 탐색 가이드, 또뭐 가이드북을 참조하셔서 안내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좀 차이를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과목 선택에 있어서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사회과학 법합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사회과학 탐구 방법론 등을 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통합적, 논리적 사고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세계사, 정치, 법, 사회문화, 경제, 그리고 수학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통합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이수를 좀 희망하고 있어서 사회과학 법학이긴 하지만 수학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학 파트입니다. 인문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와 특히 이제 동아시아 쪽에 관련된 문화이다 보니까 한문권이죠. 그래서 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 지리,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세계사 이쪽 부분의 사회 과목의 일반 선택 부분을 참조하셔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경제입니다. 여전히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관심도 있게 이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경제, 사회, 문화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외식 경영 전공이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많이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언어와 병행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파트입니다. 교육은 사회 현상과 많이 연결되어 있고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철학의 이수를 좀할 필요성이 있게끔 나와 있고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러면서 교육 쪽에 교육 학부이다 보니까 국어, 영어 쪽에서 선택 과목을 여전히 열정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입니다. 여기서 생활과학 중에서 이제 의류학과다 보니까 디자인 쪽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미술 계열, 예술 계열 쪽의 부분의 과목, 미술 감상과 비평, 미술, 그리고 기술 과정 파트에서 가정과학, 그리고 일단은 그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에서 화학원, 그리고 이게 사회 현상과 또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공계, 자연계열에서 대학에서 희망하는 것과 그리고 인문계열을 통해서 대학에서 희망하는 과목 안내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공계와 자연계열은 수학과학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뭐 굳이 선택의 의미 없이 웬만한 과목은 다 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문 쪽에서는 좀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에서의 선택은 좀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다양한 과목의 선택을 좀 유도를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야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러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걸 많이 했을 걸까? 요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주로 이제 공학 계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 최초 합격자의 93.8%가 미적분과 기하를 이수했지요. 10명이라면 9명 정도의 합격자가 미적분과 기하를 수강을 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물리학 1, 그리고 물리학 2, 화학 1까지 80%가 이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계공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수학, 과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까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메카트로닉스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가 90% 넘고요. 확률과 통계에도 87%가 넘습니다. 합격자 중에서 이수한 비율이, 그리고 과학은 당연히 물리학 1, 물리학 2가 96.9%에 이르고요. 화학 1 같은 경우는
최초 합격자 전원이 화학원은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역시 공학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 그리고 물리학을 90% 이상이 이수를 했고요. 컴퓨터공학도 미적분 그리고 물리학, 화학원까지 기본적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디자인 쪽인데요. 디자인 건축 공학부에서 디자인이다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보다는 확률과 통계 쪽으로 많이 갔고요. 건축 공학은 미적분이 100%, 합격자의 100%가 이수를 했고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이 꽤 높은 비율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공학 계열에서는 미적분 기하 그리고 물리 화학 이런 수준에서 많이 이수를 하고 실제 그런 과목들이 이수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에너지 신소재 공학도 마찬가지죠. 미적분 95.5%, 과학도, 화학원, 화학도도 마찬가지면서 이제 약간의 인문적인 계열로 넘어가서 산업경영학부로 갔더니 미적분 기하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100% 이수했고요. 그리고 과학과목보다는 사회과목에서 이수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어느 정도 진로 선택 과목이 선택은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오는 과목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됐으면서 실제로 대학에서도 안내서를 통해서 그런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띠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보시면 미적분 기하 전혀 이수하지 않았고요. 학생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100% 이수했고요. 그리고 사회, 과학적인 사회에서 사회문화, 생활윤리를 많이 이수를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여전히 자연계열, 인문계열, 자연 또는 공학계열에서 수학과 과학의 이수 편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인문 계열인데요. 4개 대학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성신여대, 단국대, 명지대, 인하대에서 합격자생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많이 이수를 했는지 10개의 과목을 순위를 매겨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언어 계열 쪽의 일반 선택 과목의 첫 번째 수학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독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학원까지는 이수를 하면서 언어와 매체, 독서, 그렇죠. 사회 계열 쪽으로 많이 이수를 했고요. 여덟 번째가 수학2입니다. 수학1, 2도 언어 계열이지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고전 읽기입니다. 언어 계열이니까 읽기 능력, 테스트 이해력이 좀 높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고전 읽기가 약간의 필수적인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고전 읽기를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인문 쪽에, 사회 쪽에 진로 선택 과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학 과목을 좀 선택하게끔 교육과정이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융합과학과 생활과학. 사실은 이제 융합과학은 조금 과학적인 성향이 좀 이과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생활과학은 그래도 인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텍스트 이해력이 좀 높은 친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과학 선택도 비중이 좀 세 번째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 1, 영어 1, 문학, 수학 2, 확률과 통계. 인문계열에서는 여전히 수학 1과 수학 2,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까지 이수하는 비율이 높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고전 읽기, 국어 심화, 생활과학 쪽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상경 계열입니다. 상경 계열에서는 필수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좀 필요하면서 수학1과 수학2 위주로 선택을 많이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생활과학, 고전읽기, 사회문제탐구, 그다음에 이제 경제수학까지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5위 안에 드는 과목으로서 이런 계열의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아, 이 과목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광고 언론 계열입니다. 광고 언론이니까 당연히 이제 언어 쪽에 매체가 좀 많이 집중돼서 언매, 언어와 매체 위주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학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여전히 고전 읽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수학1부터 수학2까지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에서는 여전히 고전읽기와 사회문제탐구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나오면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문제탐구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법행정 계열입니다. 수학1, 영어1, 수학2까지 법행정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투까지 이수 비율이 높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여전히 고전 읽기 그리고 생활과 과학, 사회 문제 탐구에서 인문 쪽의 계열에서는 크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편제가 바뀌는 비율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전 읽기, 생활과 과학, 융합과 사회 문제 탐구가 주로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보셨던 내용 중에가 이제 그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의 비율이 올라왔는지를 점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학의 평가 입장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좀 대입 전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전형 나누는데 이 부분을 준비한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부분에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죠. 교과 성적, 교과 성적, 교과 역량, 교과 역량. 그래서 수치화되는 정량적인 부분과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에서의 정성적인 부분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서류 부분이 좀 들어가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당연히 서류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성적 부분을 좀 보는 부분도 있고요. 논술과 수능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을 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가 학교에서 보는 교과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아직까지 숫자화되어 있는 석차 등급, 그리고 이수자, 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이 교과자정에서는 주로 이 석차 등급을 많이 반영을 해서 5학기 석차 등급이 1.2이니, 2.0이니, 3.0이니, 4.0이니 해서 합격자 70% 컷 위주로 많이 발표하게 되어 있고 교과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본인의 석차 등급을 계산해가지고 70% 컷에 맞는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넘는지 이런 걸로 이제 1차적으로 대학 학과를 좀 선정하고 있어서 진정한 학과 선택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에서는 그렇게 점수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좀 복잡성보다는 좀 단일성이 좀 추구되고 있는데요.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성취도는 A, B, C 좀 세 개 나와 있고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에 비해서 석차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성취도를 가지고 뭐 등급으로 다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점수화한다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반영을 해서 그 석차 등급 과목과 좀 같이 섞어서 점수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서류 평가 그리고 A 성취도는 100점, B는 99점 같은 환산 점수 그리고 A 과목이면 1점,
뭐 0.9점같이 가산점을 주는, 그리고 실제로 진로 선택 과목이 그렇게 또 많은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뭐 상위 3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시험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연세대, 이화, 여대, 한국외대도 보시는 것처럼 환산 점수 그리고 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치화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경북대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화 시켜서 정량적인 부분과 반대로 정성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어서 정량적인 부분에서 약간 불리함이 있다고 한다면 정성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고 그렇게 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다소 이제 정량적으로 좀 뒤처지지만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이런 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산점, 등급 변화, 환산 점수, 등급별 분포입니다. 예를 들자면 A 과목의 비율이 맞는 비율, 그러니까 A 성취도를 받는 비율이 40% 미만인 과목이 한 개가 있으면 2점, 두 개가 있으면 4점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고요. A 성취도를 받았다면 1등급, B 성취도를 받으면 2등급, C 성취도를 받으면 3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환산해 가지고 1, 2학년 석차 등급과 환산해서 총 석차 등급을 내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A 성취도는 100점, B는 97점, C는 90점과 같이 성취도를 점수화시키는, 환산 점수화시키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별 평가 요소입니다. 많은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위주로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과목 학업 이수에 대한 내용과 이수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평가 내용이 아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의 비율을 늘리면서 학업 역량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학업 역량을 50에서 전공 적합성은 30으로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교과 전형에서 추구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얼만큼 성취도 높은지 이런 과정을 평가 위주로 삼고 있습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공인데 계열 관련 이수 과목이 얼만큼 잘 짜여져 있느냐, 위계를 지켜서 수학을 했느냐, 성취도는 좋으냐 이런 부분을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과목을 잘 선택하고 그런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공동교육과정을 얼마나 들었는지 온라인 과목도 얼마큼 들었는지 석차 등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소이수 과목은 실제로 수강을 했는지 그리고 위계에 따라 이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A냐, B냐, C냐 이런 성적 부분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취 수준은 중요한가, 수준은 적정한가,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성취도를 보였는가, 아니면 떨어진 성취도를 보였는가. 뭐 일반 선택은 상당히 등급이 안 좋은데 특정 진로 선택 과목은 만점에 가깝다든지 이런 부분도 계열과 관련돼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네 개가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 및 대학의 평가 이렇게 준비하자. 첫 번째,
대학의 평가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학해야 할 학과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밀어붙여야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인문 계열은 두루두루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수를 좀할 필요가 있겠고, 과학에서는 두 과목 이상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은 세 개까지는 좀 교과를 좀 신중히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압축적인 내용 세 가지를 좀 가져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대학별 전형 안내 가이드북을 참조를 하시면 좀더 명확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선택을 못했다고 해서 불합리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못하면 못한 대로 본인의 그런 전공적 값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 발표라든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시면서 자신의 역량을 많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창체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본인이 좀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그 과목에 초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성적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박세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사전 질문에 대한 강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화번호 4883-8824님의 질문입니다. 진로별 탐구 과목 선택 방법,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활용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진로별 탐구 과목의 선택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계열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에서는 물화생지원 4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2 과목을 2개까지는 좀 선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인문계열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두루두루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면 그리고 이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동교육과정 활용 방법의 장단점인데요.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희망하에 수업을 하나 더 듣기 때문에 이수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했던 자료처럼 총 5학기 동안 5개의 공동과정을 했던 친구처럼 열정과 집중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큰 장점으로 올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에 공동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너무 전문교과 위주로 선택하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요. 위계 과목을 좀 지키시면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희망하시고 전문교과는 본인이 아, 난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선택을 하셔서 이수하시는 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화번호 02761694님의 질문입니다. 선택 과목 결정이 끝나고 나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상담해 옵니다. 선생님, 저 전공이 바뀌었어요, 희망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바뀔 수 있고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중요한 건 바뀐 다음의 시점인데 선택 과목 때문에 결정을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 과목이 결정되고 진로가 바뀌었어도 그 과목에 대해서 집중도를 좀 가지셔가지고 그 진로에 맞는 파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과목들은 다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뭐 주제 발표라든가 독서라든가 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전공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제대로 선택 못했다고 한다면 창체 부분에서 뭐 자율활동이든지 진로활동이든지 동아리활동에서 심도 있는 부분에 전공 관련 부분을 발표를 하고 책을 읽고 또팀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한다면 과목 선택을 굳이 안 하셔도 그 부분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대입 설명회는 9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에 2024 학년도 대학별 고사 준비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접속 방법과 자료집 링크 주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0795이고, 거주지 기준으로 권역별 센터에 예약하시면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교육공동체 주제별 대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